그리고 이제 데니고 한테 물어봐야죠. 근데 데니고 아까 이거 이 차 또 9,900 다 받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9,900 다 받을 건 아닌데. 네. 그 아우디 차 대용들이 원래 할인을 많이 하는 거는 사람들이 아시잖아요. 네. 근데 모르죠 또 어떻게 변할지. 다 모르면 아는 게 뭐가 있죠? 아,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A8을 오랜만에 끌고 나왔는데, 어때요? 제 오랜만에 제 A8 보니까 좀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뭔가 좀 다르다고요? 제 A8은 아니고, 사실, 이거 A7을 갖고 나왔는데, 카푸어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차. 좀 뭔가 까오도 살리고, 그리고 멋도 좀 내야 되지만, 가격까지 착한 A7을 갖고 나왔어요. A7 하면 보통 다 1억 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오늘 갖고 온 이 A7은 1억이 넘지 않아요. 9,980만원. OTFSI2라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갖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카푸어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비싼 거 살 수는 있어. 근데 뭐가 어렵냐? 유지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이브리드를 타면은 일단 가장 장점이 유지비가 적게 들잖아요. 고속도로 올라가잖아요. 연비 20km 넘겨요. 이 정도는 넘겨줘야 유지비 안 드는 거 아니에요? 공영 주차장 이런 거 와도 50% 할인에다가 유지비가 진짜 요거밖에 안 들어요. 하지만 까오 한번 봐봐요. 크, 진짜 예쁘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운전을 해보면서 야 이게 또 얼마나 잘 나가고 하는지 이런 걸 한번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내 차 같잖아요. 블랙 패키지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엄청 좀 뭔가 새끈해 보이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시동 켰는데 어때요? 뭐야 엔진 소리 났나요? 그냥 전기 소리만 휘잉 나고 야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게 거기 레이저라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보이세요? 요 정도 차급 사는데 1억 미만으로 사기가 힘들거든요. 웬만한 차 요즘에 나오는 거 좀 탈만하다. 좀 까오 좀 부리고 멋있어야 되고 하차감도 느끼고 해야 되면 무조건 1억 넘게 줘야 돼요. 아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 그래도 다행인 거는 1억 미만이라는 점. 아 요런데 이제 파워도움이 하나씩 더 올라오고 요런 게 아 확실히 좀 스포티해 보이긴 해요. 그리고 확실히 차가 싹 더 낮아진 이 느낌이 진짜 아직도 이쁘다. 데니 꽉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웬일이에요? 이번에 뭐 제가 카푸어 딜러로서. 아우디 네, 카푸어 딜러. 아, A6 유지 잘하고 있어요?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때 A6 그것도 월 나비금 꽤 나가지 않아요? 맞아, 80 정도 나갔으니까. 아, 그럼 지금 월급에서 지금 그 유지비랑 하면 월 100 넘게 내고 있죠, 계속? 그렇죠. 근데 뭐 그때보다는 그래도 상황이 좀 좋아져가지고. 아, 그때보다는 그래도 좀 차가 잘 팔려? 그때 진짜 차 안 팔려서 울라 그랬잖아요, 맨날. 출고 정지도 당하고. 아, 맞아. 그때 진짜 정말 힘들었던 우리 또 아우디 도곡 지점에 오랜만에 떼니 꽉이 나왔는데 저한테 카푸어에게 추천하는 차라고. 그렇죠. 왜냐면 네. 이거면은 연비가 또 기름 먹듯이. 네. 얘 2000cc잖아요. 예, 얘는 2000cc고 전기가 들어가 있어.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출퇴근하실 분들은 전기 모터만으로 달릴 수가 있으니까 아, 좀 추천할 만하긴 하네. 맞아요. 그리고 또 금액이 괜찮으니까. 아, 자, 금액이 일단 좀 마음에 들기도 하고. 네. 일단 할인까지 좀 얘기해줘요. 아, 그렇죠. 왜냐면 우리 또 그걸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S라인 패키지에다가 블랙 패키지까지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거 랩핑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그냥 애초에 이렇게 나온 거야. 제 차 보이죠? 제 차는 저기 다 랩핑해서 그나마 좀 젊어 보이게 만든 건데 야 옆모습 왜 이렇게 갑자기 우리 사장님 세단이 나왔냐. 그러다가 얘를 보면은 젊은이 이 차 타고 바로 로데오 거리를 갈 수 있는 그런 자태입니다. 우리 카푸어 분들이 원하는 라인 아니에요 이거? 요 라인 하나만 있으면은 쿠페형 요즘에 SUV 쿠페형 세단 너무 이쁘잖아요. 얘가 거의 진짜 원조격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 골반까지 이만큼이 튀어나와 있거든요. 휀다가. 그러니까 이게 살짝 이 대각 느낌이나 이렇게 뒤에서 바라볼 때 정말 이뻐요. 아 그리고 이게 20인치 휠이 들어간 건데 아 사실 이 디자인이 막 엄청 이쁘거나 하진 않아요. 되게 그냥 단정한 느낌인데 제 휠 보다가 이 휠 보잖아요. 그러면은 좀 이뻐 보이는 느낌이 나긴 해요. 좀 화려하지는 않지만 뭔가 좀 단정스러운 느낌이 있다. 제가 강조했던 이 디자인 주차장이 내려서 이쪽 라인을 좀 봐줘야 돼요. 이 차에 그 라이벌격인 차들이 있어요. 원래는 CLS인데 얘 이 차는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좀 라이벌 차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BMW의 530이 그다 아니면은 벤츠의 E300이 근데 그런 차들 보면 어때? 그냥 세단이잖아요. 그냥 세단이. 그거 내가 카푸어야. 오랜만에 내가 수입차 한번 사보고 싶어. 그 차들도 1억은 안 넘어요. 하지만 내가 타고 내려서 하차감 있냐 없냐? 없죠. 5 시리즈랑 E클래스 타고 이제 카푸어 더 이상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요 정도는 타줘야 그래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죠. 그러니까 벤츠도 CLS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1억 미만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느낌을 낼 수가 있는데 저는 아직도 이 디자인이 CLS보다 이쁜 것 같아요. 우아함은 좀 떨어지지만 훨씬 좀 멋있다. 그리고 차를 좀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에 OTFSI라고 써 있으면은 누가 봐도 6기통 느낌 나잖아요. 그죠? 이걸 누가 4기통으로 알아? 왜냐면은 아우디 좀 아시는 분들은 위에 45라고 써 있거나 40이라고 써 있어야 4기통이거든요.
근데 얘는 5라고 써 있어서 TFSI2라고 써 있는데 이 차가 왜 6기통 같은 네임 밸류를 달았냐면요. 그냥 일반 5 TFSI 있죠. 6기통 가솔린. 그거보다도 일단 마력이 높아요. 367마력. 기존 거는 340마력이었거든요. 그래서 20마력이 좀 넘게 높고 뭐 디젤 모델 이런 거보다는 그냥 훨씬 더 마력이 높아요. 근데 요 밑에 이제 배기구가 좀 없네. 떼니가 요 배기구는 좀 못 달아주나요, 여기다? 그거 뚫어야죠. 그렇죠? 네. 아, 요거 없는 게 아, 좀 하이급 느낌 나잖아요. 우리 카프분들 이렇게 배기구 가리고 서 있어야 되잖아요, 또. 쑥스러워서. 아, 혹시나 이렇게 친구들이 볼까 봐 하면 이러고 서 있던가. 아, 이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뒷모습은 보여주지 맙시다. 딱 요 대각 엉덩이까지만 보여줍시다. 아, 다만 아쉬운 거는 애초에 이게 쿠페형 세단이라서 짐 놓는 공간이 낮아요, 이게 높이가. 낮은데 요 밑에 배터리가 들어갔잖아요. 트렁크 공간이 더 좁아진 점? 그러니까 요 차에는 솔직히 골프백은 실을 수 있어도 높은 짐 실기는 되게 어려워요. 여기가 진짜 낮다. 여기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이거? 거의 카브리올레들 그 트렁크 같은데요? 근데 요런 쿠페형 세단들 트렁크 이렇게 열리는 거 특징이 뭐냐면은 원래 세단들은 여기 다 막혀 있잖아요. 트렁크 공간이라 막혀 있는데 얘는 이렇게 열리다 보니까 뭔가 SUV처럼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림막이 있구나 따로. 이 가림막 없으면 또 뭔가 여기서 그냥 짐도 꺼내고 그 SUV처럼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거 그냥 빼놓고 집에다 두시면 돼요. 아, 이걸 빼놓고 요런 점은 좀 이렇게 편리하게 쓸 수가 있겠네요. 아, 참고로 이 차는 여기가 뭐야 이거 왜 안 열려? 왜? 차 안에서 열어야 돼요? 왜 얘기를 안 해줬어요? 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그 플러그인 얘는 하이브리드거든요. 아, 참고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급속 충전이라는 게 없어요. 거의 완속 충전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현실적으로 배터리 용량이 한 15kWh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냥 완속 충전기로 20에서 80%까지는 한 1시간 좀 넘게면 완충이 돼요. 완전 0에서 100까지가 한 2시간 정도. 용량이 일반 전기차처럼 크진 않기 때문에 급속 충전이 따로 없고요. 근데 요 충전 완충만으로도 거의 50km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일반 도심 출퇴근하시는 우리 카푸어분들 한테는 기름 따위는 쓸 일이 없는 거죠. 예, 운전석 반대쪽에 여기 이제 기름 넣는 데가 있네요. 여기 휘발유. 지금 기름값이 엄청 올랐기 때문에 일반유 넣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진짜 굉장한 혜택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프레임리스 도어는 달려줘야 어디 가서 내릴 때 하차하면 훨씬 살아날 수 있다는 점. 근데 아우디는 실내 색상 이게 제일 잘 어울린다요. 브라운 시트요? 이 브라운 시트. 네, 원래 기존에 A7에는 없었는데 저희가 2000cc 이제 뭐 A6나 이런 차들에는 이 브라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2000cc 내려왔기 때문에 얘네도 같이 왔나봐요. 제가 A8을 타다 이걸 타니까 시트 착자감이 푹신한 느낌은 훨씬 떨어지긴 해요. 확실히 차가 낮긴 낮고요. 그래도 뱅앤올룸슨까지 다 들어갔네요. 근데 뭔가 이 재질이 뭐 엄청 상위 등급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데 어떻게 크롬칠은 좀 돼줘야 되거든요. 너무 플라스틱이라서 뭔가 낮은 등급? 좋은 등급의 뱅앤올룸슨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도 요 메이커가 이제 들어갔다는 거 요거 좀 다행이긴 합니다. 요즘에 나오는 차들 이거 액정 막 14인치 다 넘어가거든요. 이제는 요거는 좀 살짝 구식의 느낌이 살짝 나고 조금 우리 카프분들한테 미안한 게 이런데 우리 카프분들 우드 싫어하거든요. 우드 안 좋아해요. 지문이 묻어도 하이그로시어야 되거든요. 아, 네, 뭔가 더 이렇게 뭔가 쌈박한 젊은 느낌이 나야 되거든요. 아니면 카본을 넣던가. 네, 래핑하면 되죠. 아, 래핑으로다가 결국엔 얘도요 A6 기반으로 만든 차기 때문에 제 A8처럼 엄청 넓거나 광활하거나 이런 느낌은 없어요. 가장 신기한 걸 보여드리자면은 이쪽에 EV 모드가 있어요. 요 EV 모드를 누르면은 전기 구동 보이죠? 요거는 오로지 전기 모드로만 가는 거. 전기차처럼 탈 수가 있어요. 요걸로만도 가속이 한 120km 넘게 간다면서요? 네, 그죠. 130까지 갑니다. 네. 그리고 오토 하이브리드 모드는 다 아시죠? 이제 전기랑 엔진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효율적으로 타게 하는 모드. 요 배터리 홀드는 뭐냐면 내가 배터리가 다 닳았어. 이제 내연기관으로 가면서 배터리 좀 충전을 해줘야 돼. 회생제동을 통해서. 그럴 때는 요 배터리 홀드 모드를 눌러서 배터리를 안 쓰고 내연기관으로만 갈 수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언제나 한 번씩 보여드리는데 카퍼분들이 총각 처녀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가 있는 유부남 유부녀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뒷좌석 한 번은 보여드려야죠. A7으로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아, 가죽차로 가능하냐? 얘는 그냥 제가 키에도 머리는 편하게 서 있고 요 무릎 공간이랑 이런 거는 A6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차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A6처럼 탈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차는 제 A8처럼 에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가 있고 전자식 댐핑 컨트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우디 차 자체가 애초에 이 방지턱을 막 그냥 능구렁이 넘어가듯이 막 훌렁훌렁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A7 같은 경우도 방지턱을 넘어갈 때 살짝 둔탁 둔탁하게 넘어가는 이런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요 저희가 탄 그 GV80처럼 이게 막 시트까지 전해져서 옆에서 비명 지르잖아요. 으악! 으악! 요런 느낌까지는 안 나요. 요거 같은 경우도 그냥 웬만하면은 편하게는 탈 수 있다. 막상 요거 승차감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돼요. 일단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좀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 엔진에다가 전기 모터를 이렇게 합쳐놓은 혼종이라고 생각해 놓으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게 저번 BMW 때 말씀드렸던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걔는 정말 그 엔진에 이만큼 이렇게 툭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역할 정도? 보조만 하는 역할이라 그 차는 전기로만 차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항상 보조의 역할이고, 그냥 하이브리드가 있어요. 그냥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드로만 차를 갈 수가 있는데 그건 따로 충전이 안 돼요. 충전을 할 수가 없고 오로지 내가 운전을 하면서 회생제동 같은 걸 통해서만, 또 엔진으로 운전을 통해서만 배터리가 충전이 돼요. 그리고 오늘 찬 이런 모델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 그래서 충전이 따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차는 전기차 주차장에도 세워놓을 수가 있고 따로 충전을 해서 오로지 전기 모드로만 달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뭐 최종 단계인 아예 전기차가 있죠. 전기차는 엔진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전기로만 달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모드로 해서 요 색으로 나오면 이제 엔진의 개입이 들어온 거예요. 엔진으로 갔다가 좀 속도가 늦어져서 브레이크를 좀 밟으면 이렇게 회생제동이 되고 이때 배터리 충전을 하는 거거든요. 다시 또 엑셀을 밟으면 다시 엔진 모드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게 순간 연비가 거의 25km, 24km대가 나오다가 브레이크를 살짝 밟게 되잖아요. 그럼 연비가 쭉 올라가고 되니까 순간 연비가 계속 20km를 넘어가네요. 이거 거의 옛날에 4기통 디젤보다 더 심하게 좋은 거네요. 네, 거의 기름 쓸 일이 없어요. 일단은 요 차 같은 경우가 마력은 당연히 6기통의 OTF-SI보다 높아요. 디젤 모델보다도 높고 그런데 막상 제로백은 제일 떨어져요. 얘가 5.7초인가 그래요. OTF-SI가 5.3초인가 그러거든요. 일단은 유턴 같은 경우는 후륜 조향은 없어가지고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3차선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배터리 출력이 얘가 경쟁 차들에 비해 제일 높아요. 5302 같은 경우만 해도 80kW거든요. 근데 얘는 105kW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로만도 일단 갈 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 거의 50km에다가 최대 속력을 120km 이상까지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퇴근 거리로 그냥 이 차를 내가 쓴다? 그러면은 내가 좀만 부지런하고 충전만 잘해준다면은 아예 요 차 안에서 기름이 썩을 수도 있는 거예요. 썩은 기름. 왜냐, 기름을 안 쓰니까. 그 전기로만도 이 차를 유용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효율성이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105kW를 출력을 환산하잖아요. 그럼 마력으로 거의 143마력 정도 돼요. 웬만한 경차보다 힘이 좋은 수준이에요. 아, 이거 진짜 전기로만 다녀도 되겠다. 아, 얘를 이제 다이나믹 모드로 놨더니 바로 그냥 엔진 갭이 들어오면서 전기 따위는 그냥 껴주질 않네. 바로 그냥 엔진.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초반 토크 때 이 엔진과 배터리가 힘을 보태주면서 순간 가속력을 확 내긴 내는데 쭉 밟을 때 6기통처럼 풍부한 맛은 안 나고 이제 그 4기통에 살짝 가벼운 느낌 있잖아요. 힝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느껴져요. 자, 이렇게 스포츠 모드를 놓으면서도 이 순간 연비가 19km예요. 그래도 일단 중요한 거는 뭐 가장 또 경쟁 모델과의 대결이겠죠. 그 530이나 이제 E302 같은 이제 BMW 벤츠의 모델과도 비교해도 순수 배터리 비교해도 이 배터리 출력도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주행 가는 거리도 제일 높아요. 그래서 가격도 제일 높아요. 걔네는 좀 이제 8,000에서 9,000 사이 정도 되고 얘는 이제 거의 1억에 가까운 차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좀 있기는 한데 그 세 차종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저는 이 차가 진짜 가장 좀 추천을 드릴 만한 게 일단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비교가 안 되죠. 아, 그런 이제 좀 멋스럽지 않은 그런 세단류하고 이런 쿠페형 세단하고 일단 멋적인 이제 차이가 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데니곽한테 물어봐야죠. 근데 데니곽, 이거 이 차 또 9,900 다 받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9,900 다 받을 건 아닌데. 네. 그 아우디 차종들이 원래 할인을 많이 하는 거는 사람들이 아시잖아요. 네. 근데 모르죠. 또 신상이니까 지금 안 하고 있는 건데 모르죠. 또 어떻게 변할지 다 모르면 아는 게 뭐가 있죠? 아, 네. 그래도 9,500 언더는 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럼 거의 네. 일단 뭐 다섯 장 정도는 어떻게든 이렇게? 그쵸. 어떻게 연락 주면 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재고가 없어가지고 있으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아,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요즘 벤츠 BM도 할인 장난 아니에요. 이거 벤츠까지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독 3사가 지금 할인 경쟁에 난리가 나서 이제 아우디가 좀 적게 해주는 느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아우디 또 A7에서 나온 또 이게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면서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차를 좀 이렇게 효율 있게 운전하고 싶은 분들은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을 것 같고 저는 이 차 되게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일단 가격도 좀 마음에 들고 1억이 넘지 않는다는 이런 가격에 여러 혜택이 많아요. 하이브리드는 막 공영 주차장 할인에다가 맞죠. 뭐 하이패스 같은 거 할인도 있고 그리고 얘는 4기통이니까 일반유 넣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유지비적인 측면이 정말 마음에 드는 차. 주차 스팟도 이제 확보되잖아요. 아, 그렇죠. 충전을 꽂아놓을 수 있으니까. 아, 네. 전기차 주차장에 세워놓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장점까지 다 있는 차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는 요 시대에 그런 하이브리드를 한번 겪어보고 넘어가게 되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 좀 익숙해지고. 네, 연습. 1억 주고 연습. 아, 할인해준다 했죠? 아, 네네. 할인해준다 했으니까. 차가 여태껏 시승 차긴 하지만 1228km를 타는 동안 누적 연비가 22.5km네. 좀 미친 거 아닌가요, 이거? 이래서 30 찍는 거 아니에요? 잘 운전하면은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진짜로 우리 카푸분들에게 진짜 정말 추천할 만한 진짜 멋도 살리고
유지비도 적게 들 수 있는 이런 차. 그리고 거기다 이 사람이 할인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합쳐지면은 좀 괜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아 이거 그리고 또 주위에서 보면 다 1억 넘는 줄 알거든요. 무조건이죠. 네. 이거 좀 제가 오랜만에 좀 추천드리는 차. 뭐 이 가격에 4기통이냐 이러지 마시고 보통 4기통의 엔진 결합이 좀 정말 효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관심 있으신 분들 여기 또 대니각한테 연락 한번 주시고 아우디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네. 많은 연락 주십시오. 이거 내가 사야겠는 차네 이거 완전히. 나 지금 기름값 때문에 죽겠는데 저거 기름값 올라가지고. 괜찮네. 이상 재벌이었습니다.